한나TV 한나입니다. 오랜만에 역사 스캔들로 이제 찾아뵙는데요. 오늘 역사 스캔들은 그동안 좀 많이 다소 안 달았었던 다소 19금인 그런 왕실의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하면서 조선시대의 최연소로 아버지가 됐던 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예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의 왕들의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선의 왕에게는 아주 불편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되는 그런 부분, 첫 번째가 바로 용변인데요. 배가 아파. 지금 막 너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돼. 이거는 보통 많게는 하루에 한 번, 뭐 두 번, 아니면 뭐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보게 되는데 그 용변을 많은 이 궁녀들이 있는 앞에서 매화트를 가지고 용변을 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많은 데서 응가를 한다라는 게 그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약간 변비를 유발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매화틀에 있는 왕의 그 소중한 그것은 이제 궁녀가 가져가면 왕의 어의가, 내의원의 어의가 세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형태와 냄새와 맛을 본다고 합니다. 아, 평소랑 비슷한 맛이군, 동그라미. 아, 이거 이분의 장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아니, 허준도 어의였는데 이거 참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왕들의 또 은밀한 밤의 문화, 밤의 그 거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과 중전이 이제 원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밤에 밤일을 할 때도 역시나 궁녀들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은밀한 요 두 부분을 오픈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니.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이제 좀 수제품이 많거나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는 왕들은 병풍을 치고 그렇게 밤의 문화를 거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얘기 꺼낸 김에 왕과 왕비의 동침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는 유교사회고 원자를 빨리 보아서 다음 대를 이으는 국본을 진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하 빨리 원자를 만드셔야 하옵니다. 전하 막 빨리 중전을 드리셔야 하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중전을 드려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왕과 왕비의 동침 과정을 얘기를 한다면 이 동침 과정도 국가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거사요, 거사. 왜냐면 원자를 만들기 위한 거사이기 때문에 그 왕의 동침을 관리하는 대전상궁, 상궁들 중에서 정말 높은 우두머리 상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대전상궁이 기회를 잡습니다. 아, 중전마마의 달거리가 이날이니까 이날이 아무래도 달이 차오르는 기일에 이때 합방위를 잡아야겠군 하고 잡고, 이 대전상궁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런 합방위를 잡는 데는 예조가 관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왕과 왕비 합방일 자체도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왕이 막 자기 마음대로 아 오늘 어떻게 뭐 거사를 치룰래 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예조에서 정하고 대전상궁이 정해서 기일을 정하고 정해서 시켜야지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수동적인 합방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로지 그 행위의 목적은 왕과 왕비가 왕자를, 딸도 아니고 원자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임신이 잘 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게 좀 다릅니다. 뭐 왕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합방일이 딱 잡히면요, 그 대전상군이 이제 그거를 이제 거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아 이제 부정타지 않도록 생각시들, 가장 어린 그 나인들 있죠. 어린 나인들인 그 생각시들이 이부자리를 피는데 뭐 까는 거, 덮는 거, 베는 거 각각 두 벌씩 딱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궁궐에 모기가 그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기들한테는 핫플레이스죠. 왜냐면 사람들이 디글디글 모여있고 또 그나마 조선에서 잘 먹고 튼튼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게 또 궁궐이니까 모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래도 이 거사는 벗고서 행하는 그런 또 합방일이기 때문에 모기장을 이렇게 쳐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물수건, 요강, 그리고 침을 뱉는 타구 뭐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놓고 생각시들이 물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는 8명의 숙직 상국만 남게 되는데, 왜 8명이냐면 그때 당시 그 강령전의 내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아주 많아요. 이 강령전은요, 왕과 왕비가 이제 자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누군가가 와가지고 첩자가 와서 갑자기 잠결 자는데 와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부에 누군가가 침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오물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물정자의 그 가운데에 왕과 왕비가 이제 침소를 드는 거고 자는 거고, 양옆에 8칸이 남죠. 그 8칸에 이제 숙직 상궁들이 한 명씩 배치되는 겁니다. 숙직 상궁들은 그래도 나름 배려를 해서 60세, 70세만 나이 든 사람들만 거기서 이제 숙직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막 20, 30대 팔팔한 나이인데 왕과 왕비가 거사를 치르는 그런 ASMR이 들렸을 때 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동하지 않는 60세, 70세 그 늙은 그런 상궁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거사는 왕 이외에 그러니까 최대 9명의 여자가 같이 하는 그런 합방인 거죠. 그럼 이제 왕과 왕비는 은밀하게 둘만의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주변에 이렇게, 그때는 그 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호지바람 문이잖아요. 음향 뭐 다 들려요. 그리고 밖에서 시켜. 중요한 건 밖에서 코치를 한다는 거야. 대전상군이 마마 익선관을 벗으시옵소서, 옷고름을 풀으시옵소서, 자 이제 중전마마는 누우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세,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다 일일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왕이 무리한 것 같다, 이제 너무 그러면 지나치게 무리하면 옥체를 생각하여 이제 그만 멈추시옵소서, 뭐 이제 뭐 마무리하시지요, 뭐 이런 걸 다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대전상군들이 뭐를 또 준비하고 있냐면, 혹시라도 너무 이제 왕이 기력이 딸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력이 딸릴 때 꼭 먹이면은 바로 기력이 회복되는 게 그때 당시에 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탉을 들고 있다가 왕이 기력이 딸리면은 수탉의 목을 바로 비틀어가지고 피를 먹였대요. 아니 그러면은 막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막 꼬끼요 막 이러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시키고, 아 그 참 저는 집중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침실의 분위기, 동침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동침을 하기 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 막 12살, 13살, 막 14살에 이제 이런 왕세자와 세자빈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한 번도 합방을 안 했을 때는 합방을 하기 전에 교육이 필요했겠죠. 얘네들이 뭐 꼬꼬마인데 초등학생들인데 뭘 알겠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데, 그럼 본격적인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건전한 성교육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쉬쉬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오픈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려주는 거, 피임법이라던가, 그리고 이 왜 그거를 늦게 처음 눈뜨는 게 좋은 것인지, 뭐 실수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세자와 세자비는 이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를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이 세자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아이가 12살, 13살 뭐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그 받을 충격을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제 자기의 유모였던 그 사저에서 유모를 데려온다던가, 아니면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지냈던 친구와 같은 그런 몸종들이 그런 이제 성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 성교육의 교재는 이런 춘화들, 너무 야한 부분은 지웠어요. 이런 춘화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교재가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춘화나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알려줬고, 왕들에게는 주로 내관들, 내시들이 알려주는데, 내시들도 극한 직업이야. 본인은 고자인데 왕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다니. 이제 왕한테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그림이 담긴 현녀 규범 옷방 비결, 뭐 이런 식의 실제로 성교육 교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재와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왕자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식의 뭐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교육이 완벽히 이루어졌으면 합방위를 잡아야 되는데, 원래 이제 합방의 나이가 정해져 있었어요. 경국대전에 15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이 완성돼서 15세라고 딱 알려지기 전에, 그 전에 15세 이전에 합방을 해서 15세 이전에 아버지가 된 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예종입니다. 12살에 아버지가 된 최연소 아버지가 된 왕이 바로 예종입니다. 자, 예종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급했어요. 의경세자가 20살에 그렇게 요절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원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도 전에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만들게 되는데, 12살에 첫 아이를 보게 돼요. 그럼 이제 11살에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19살 전, 18살 정도에 즉위를 나중에 해요.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자기 형이랑 똑같이 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막 현덕왕후의 저주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종은 어떻게 11세 때 아이를 심지어 12세 때 낳았어. 그럼 11살 때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일까요?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말도 안 돼. 예종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음모론을 막 모락모락 피웠는데, 한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그때 무슨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뭐 빨리 그 만들 수 있는, 어쨌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첫 월경이 시작이 돼야지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몸이 되지만,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비 그 정자를 만든,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왜 예종은 그렇게 빠른 나이에 아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세조의 그 처다들이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조는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그렇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사실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를 몰아내고 왕을 탈취한 세조 아닙니까? 세조가 왕위를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단종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했어요. 너의 자식들을 저주한다. 막 너의 자식들은 빨리 죽을 거다 했는데, 진짜로 세조의 첫 아들이었던 의경세자가 2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 20세 나이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의경세자의 이제 동생인 해양대군이 바로 이 예종이 되는 거죠. 해양대군이 결국에는 예종이 책봉이 돼서 11살에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급하게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리고 불안했던 게 그때 당시 의경세자가 20살에 너무나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왕실에서는 정말 그 단종 어머니의 저주다 막 이러면서 빨리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도 빨리 결혼을 시키고 빨리 합방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의 부인이, 예종의 부인이 장순왕후 한씨인데 바로 한명의 딸입니다. 한 명의 어느 정도 권력욕도 있었을 거예요. 빨리 원자를 보고 싶어하고 자신이 권력을 더 이제 쟁취하기 위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합방을 하게 되고, 그 한 명의 그 딸이었던 한씨는 그때 당시 5살이 연상이어서 11살에 이제 합방을 하게 되니까 16살이었다고 합니다. 한씨는 충분히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나이였어요. 어쨌든 합방을 했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의 아버지가 된 예종은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죽기도 전에 일단은 한씨가 산후통으로 4일 만에 죽었어요. 이제 약간 정말 저주가 막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씨는 그렇게 4일 만에 산후통으로 죽고, 한씨의 아이인 이 원자도 3살에 그 풍질로 흉서하게 됐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종조차도 재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종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게 여기저기 많은데, 뭐 봉화징염이 악화됐다. 옛날 그 조선시대 왕들은요, 종기라던가 봉화징염이라던가 그 염증을 못 잡아서 죽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항생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았고 페니실린 뭐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염증, 종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째가지고 메스 돼서 짜고 이렇게 해서 고름을 완전히 막 고름집을 꺼내야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사실 이런 일반 민중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의원이 한번 째버리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는 신체 부모 수지발부 왕의 그 옥체에다가 칼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름을 막 흘려가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정조 같은 경우에도 등에 그 종기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뭐 그랬다. 뭐 복상사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독살이다, 타살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종이 죽기 전날에도 아주 멀쩡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세조가 죽고 나서 너무나 극진히 그막 3년상을 치르고 그때 몸이 많이 상하고 제대로 먹지를 않아서 기력을 상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또 아이를 만들다가 그렇게 죽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완전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종이 죽고 나서는 후사를 뭐 이을 완자가 없잖아요. 완자가 있긴 있었어요. 둘째 아내에. 그러니까 장순왕후 한씨도 죽었고 인성대군도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또 이제 한 명의 딸인 안순왕후 한씨와 또 이제 합방을 해서 제한대군을 낳았는데, 너무 어렸어요. 제한대군이 왕이 될 수가 없었고 현숙 공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이제 왕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 자의상군 성종이죠. 자의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경 아까 20살에 죽었던 의경세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병약했대요. 그래서 결국 자의상군이 왕을 이기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한 명의 왕, 세조의 아내였던 정희왕후, 그리고 또 자의상군의 어머니였던 수빈 한씨, 나중에 악명 높은 인수대비가 되죠. 카리스마가 인수대비가 되는. 어쨌든 그렇게 됐지만, 근데 저는 예종이 죽은 이런 부분과 이런 게 너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종이 어린 그 나이에 아이를 만든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아내가 산후통으로 3살 만에 죽고, 그 아이도 또 3살일 때 죽고, 예종도 빨리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약간 음모론을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좀 막장 드라마에서 상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아이가 예종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급하니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픈되면 안 되니까 중전은 조용히 그냥 죽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예종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서 준건 아닐까라는 막장 드라마도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알수 없죠. 어쨌든 예종은 그런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뭐 독살이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죽기 직전에도 되게 멀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만들다 보니까 좀 무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왕들의 밤의 문화, 동침 과정,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던, 좀 말이 안될 정도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던 예종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종이 죽은 것에 대한 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우리는 조선왕조 기록, 예종실록을 가지고만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지만, 어딘가에 또 문서가 발견이 된다면 또 다른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예종 이야기, 최연소 아버지가 된 예종 이야기와 왕들의 밤의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역사 스캔들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